1년차 노인복지관 과장의 안을 줍니다. 신입 사회복지사들 주목. 어르신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을 꿀팁 8가지. 네, 사무실 분위기 어때? 분위기는 모르겠고 그냥 위기야. 오늘도 위기가 아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위해 꿀팁 8가지 전수합니다. 1번, 적절한 인사. 첫 인사는 매우 중요해요. 따뜻하고 정중한 인사로 시작하세요. 구체적이고 증거 있는 칭찬까지. 팁 2, 개인적인 이야기.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.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면 더 친밀해집니다. 팁 3, 문화적 존중. 어르신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며 대화하세요. 트로트에 관심 없다고요? 그래도 기억하세요. 이명웅의 최근 뉴스. 팁 4, 명확한 커뮤니케이션.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으로 오해 방지하세요. 전문용어를 쓰지 마세요. 쉽고 간단하게. 15. 환기. 분위기 전환을 위한 환기 전략. 잠시 화제를 돌리세요. 차가운 물 혹은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. 물 한 잔 드시고 말씀하시게끔 환기에 돕습니다. 팁 6. 감사 인사. 감사 인사를 아끼지 마세요. 친절함의 기본입니다. 눈아주 보면 더 좋아요. 상황에 따라 손절아드리기는 플러스 점수. 7. 나의 개인정보.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 보호해주세요. 핸드폰 번호 대신 직통번호. 내 나이는 영원히 비밀로. 팁 8. 작은 선물. 작은 선물은 마음을 여는 지름길이에요. 복지관의 홍보물품, 후원품, 방문료를 사전에 확인하세요. 꿀팁을 활용한 어르신과의 대화.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아요.